제가 지금까지는 네. 서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이렇게 뭐 짧은 지식이지만 설명해 드리는 과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지 네. 그 불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집의 주인은 요 앉아 계신 부처님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사실은 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은 부처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서 작가님 그 전문가시니까 우리 아미타 부처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이 집이 무량수전이잖아요. 그 무량수전은 말 그대로 무량수불이 모셔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집이 이 부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좀 요즘 생각에 무량수전만 너무 이렇게 유명해지고 안에 계신 무량수불은 크게 이제 조명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 부처님이 크기가 2m 47cm, 실제 크기가 그 정도 됩니다. 대단히 큰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큰 부처님을 스님 보시기에 뭘로 조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소조불. 예, 소조불 맞습니다. 소조불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 청동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청동 주조로 해서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돌도 아니고요. 흙을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천천히 말리면서 그렇게 굳히고 그리고 그 위에 오칠이나 이런 배접들을 해서 표면 처리를 하고 금을 위에다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조성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부처님 바닥을 보시면 그 바닥에서부터 그대로 쌓아 올라간 게 보이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닥과 부처님이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예. 그런 구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조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앉아 계시는 모습은 그 석굴암 부처님처럼 이렇게 항마 촉진을 하고 계세요. 항마자로 앉아서 촉진을 한다는 그 항마 촉진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을 이제 가사를 왼쪽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우견편단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견편단이라는 그런 옷을 우견편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보시면 이 소조불이 갖고 있는 느낌은 항상 어딜 가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주 매끈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은 없어요. 우리가 흙을 빚을 때 느끼는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우둘두둘한 느낌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을 때 나오는 그런 느낌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예. 지금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볼륨들이 이렇게 크고 볼륨들이 있지만 그게 좀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얼굴도 보시면은 매끈한 느낌은 아니죠. 이런 그 상이라든가 얼굴 돌아가는 데에서 그런 부드러운 느낌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는 저 광배 있잖아요. 예, 예. 저 광배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조각으로 한 거예요. 예, 예.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조각을 한 거라 앞쪽에 있는 이 소조의 부드러운 느낌과 그 뒤에 나무로 되어 있는 광배는 그 끝들이 아주 날카롭게 살아있는 그렇죠. 게 불꽃이 예. 아주 하늘하늘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부드럽고 날카로운 느낌이 대비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주 좋은 그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예, 무량수전 참배 오시는 분들 꼭 여기 앉아서 이 부처님 자세히 보시면 정말 빠져듭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와서 보시는 게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것보다 정말 큰 감동을 줘요. 와서 보시면 이 부처님 그냥 앞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뒤까지 돌아서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옆모습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쪽 뒷모습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관심 갖고 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늘 그냥 대표 이미지 이것만 가지고 봤던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의 이미지를 하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바닥이 보이시나요? 바닥 부분에서부터 지금 부처님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바닥도 오칠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처님 다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오칠을 하면서 밑에까지 같이 이런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이 대자랑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 저 무릎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이 무릎 두께가 상당히 두툼해요. 저런 두툼한 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앉았을 때는 저런 그 무릎의 두께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상 조각을 하게 되면 저 아랫부분이 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안정적인 느낌이 안 들고 그래서 밑을 좀 과장해서 두툼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사가 내려와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감이 깊어요.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과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깊이가 많이 깊습니다. 저런 것들은 그 우리가 돌조각, 그러니까 돌조각으로 대표되는 그 석불암 부처님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보시면은 그 가슴 두께가 상당한 걸 알 수가 있죠. 저런 가슴 두께들도 저렇게 두툼하게 만드는 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얇게 만들었을 때하고 두툼하게 만들었을 때하고 느껴지는 느낌은 많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 이 옆에서 느껴지는 볼륨이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저 목 부분이 제가 볼 때 연결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걸 제외하고는 이 부처님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비례라든가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사가 뒤로 어깨를 넘어서서 넘어와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저 부분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저 부분을 표현하는 게 천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그 무슨 비행기 날개 같은 그런 옷자락들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저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에 떨어지는 크기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변화를 주면서 그게 아래쪽으로 척 늘어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저런 표현까지 너무 재밌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와서 늘 느끼는 건데 저 팔꿈치 부분에 딱 접혀 있는 저 조각이요. 팔이 상박과 하박이 딱 꺾이는 팔꿈치 부분에서 하나 옆으로 뾰족 튀어나와서 저렇게 말려있는 저 주름은 참 매력이 있네요.